광진갑선거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재선의 현역 국회의원인 전혜숙 의원과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한 김병민 교수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김진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각 정당에서 4.15 총선에 나설 후보 결정을 마치면서 광진갑에서는 4명의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전혜숙 예비 후보가 나섭니다. 전 후보는 18대, 20대 재선 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광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며 진행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적임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진 발전 척척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이번에 제가 꼭 당선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현재까지 제가 끌어온 일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30대 젊은 정치인 김병민 예비 후보가 나섭니다. 김 후보는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서초구 의원을 하며 쌓은 정치 경험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출신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광진의 변화를 위해 실력 있는 세대 교체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다른 도시들의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에 비해서 광진구 갑 지역의 도시성장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명확한 플랜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도시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민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민생당에서는 5대 서울시 의원을 지낸 임동순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임 후보는 기업 경영 이력과 40년 동안 쌓아온 지역 활동을 바탕으로 자영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광진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40여 년 살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잘 알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저 임동순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에서는 오봉석 광진구 당협위원장이 나섭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직접 민주주의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오 후보는 광진의 정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진보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저는 광진구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진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나 혁신 교육 등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광진구를 대표해서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될 그런 소질과 그런 능력이 있다. 4인 4색, 광진의 발전과 변화를 만들겠다는 후보들.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도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